유튜브. 아, 포근하고 따뜻해. 저녁으로 고기 사료까지 나온다면 완벽하겠군. 두부. 뭐지? 분위기를 깨는 이 음성은 누나가 부른 것 같은데. 두부. 이상하다. 톤의 분노와 짜증이 절묘하게 섞였어. 아니, 내 착각인가? 그래, 갑자기 화가 왜 나겠어? 화난 건 아니야. 두부! 화난 거 맞다. 왜 화가 났지? 내가 무슨 실수를 했었나? 이거 뭐야? 이거? 목소리 방향은 현관인데? 오늘 내가 현관에서 한 거라곤 약간의 인테리어와 정리밖에 없는데? 칭찬하려고 부른 건가? 이 신발 뭐야? 저기 신발이라고? 내 개 껌 아닌가? 설사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내? 누나면 다야? 엄마 건데 어쩔래? 나 어떡해? 엄마가 화 많이 낼까? 어쩌면 귀엽다고 봐주지는 않을까? 그래 맞아. 엄마는 내 애교에 약하잖아. 두부 없다. 잠깐 미쳤었나봐. 정신 차리자. 애교는 나의 주특기잖아. 평소대로 귀엽고 깜찍하게. 두부 어디 있게? 멘탈이 안 잡혀. 다른 방법이 없을까? 잠깐. 누나가 말 안 하면 엄마는 모르지 않을까? 그래, 절대 모를 거야. 누나, 부탁할게. 내가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. 왜? 누나 이뻐? 잊고 있었다. 말이 안 통하는 걸. 견생 6년차 최대 위기야. 어떡하지? 이대로면 엄마가 알게 될 거고. 그럼 나는? 두부야, 걱정하지 마. 누나가 엄마 모르게 잘 숨겨놓을게. 누나는 천사야. 엔젤 그 자체. 앞으로 누나는 이 집의 서열 1위야. 저거 또라이야. 이게 숨긴 거야? 그래, 나 혼자서 해결하자. 더 이상 도움은 필요 없어. 너 할 수 있잖아. 포기하자. 어차피 누나한테 걸린 거 엄마한테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. 아,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데? 그래, 더 이상 사고만 치지 말자. 사고만. 아, 됐다. 어떡하지? 현재 시간 4시 30분. 장 보러 간 엄마는 30분 안에 집 도착 예정. 아빠는 골프 모임에. 큰 누나는. 시간이 얼마 없다. 바로 움직이자. 누구야, 안방에서 놀까? 안방은 지금 안 되는데. 굳이 안방에서? 누나, 내가 지금 좀 바쁜데 이따가 놀까? 싫어? 그럼 안방에서 잘까? 너 뭐 알지? 안방에 왜 이리 집착해? 나 지금 시간 없거든. 누나고 뭐고 제발 짜줘줄래? 어? 너 좀 지저분하다. 털 자르자. 누나, 내 말부터 들어봐.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. 그거 내려놓자. 내가 잘못했으니까. 누나, 이럴 시간 없어. 나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안방 치워야 한단 말이야. 아... 유튜브.